just like being alone. It's no joke, it's my soul, this is my life. I don't do what I'm told. It's no joke, lose control, this is my life.맨하탄 가서 너무 많이 걸었거든요. 한 17,000보 걸었나? 거의 20,000보 걸어가지고 너무 피곤했나봐요. 오늘 아침에 엄청 늦잠을 자고 되게 늦게 일어났더니 눈이 엄청 팅팅 부었네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사실 어제 너무 무리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잠깐 뭐 맨하탄에서 조금 걷다가 들어올 생각인데 마치고 집에 왔고요. 이제 밥 해먹고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요. 요즘 이제 되게 덥고 습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확실히 이제 체력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진짜 푹 쉬면서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바이올린 연습도 좀 하고 그냥 뭐 진짜 쉬는 시간 가지려고요.
나가서 점심 좀 먹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제 뉴욕에 온 지도 3개월이 지나가지고 처음 와서 일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뭐 취미생활 같은 거는 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차차 그런 것들도 채워나가면서 이제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쁘니? 퇴근하고 집에 왔고 이제 얼른 씻고 오늘은 좀 일찍 잠들려고 해요. 책 좀 보다가 일찍 쉬려고 합니다. 아~ 씻기도 귀찮다. 지금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요즘 저는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네요.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책도 좀 보고 퇴근해서도 어떻게든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목요일이 됐어요.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회사에서 에어컨이 엄청 심하게 빵빵해서 너무 추워요. 그래서 밖은 너무너무 덥지만 그래도 안에서는 이렇게 긴팔을 입어줘야 될 것 같아서 긴팔 입고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일찍 마치고 오늘은 맨하탄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도 이제 통근하는 거랑 교통편이랑 뭐 지리 이런 것들은 진짜 많이 익숙해져서 이제 그냥 예전만큼의 긴장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진짜 오레오가 같이 와서 엄청 적응을 빨리 잘 했던 것 같고
오늘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일찍 자버린 거예요. 거의 기절하듯이. 오늘은 맨하탄에 나가서 뉴욕 국립도서관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책을 가지고 가면 리딩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책에 맞춰서 이렇게 핑크핑크 패션으로 골라봤습니다.